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일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. 자, 오늘 새벽 프랑스 깐느로부터 아주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.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올해 칸 영화제 최고상인 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. 한국 역사상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사람은 이 봉 감독이 처음입니다. 각계각층의 축하와 함께 외신들의 극찬이 이어졌고 이 봉준호 감독은 이번 수상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판타지 영화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자, 오늘 뉴스7 이 봉 감독이 거둔 이 쾌거 얼마나 큰 의미인지, 이 아직 자세히 공개가 안 된 이 영화 기생충은 과연 어떤 영화인지, 봉준호 감독은 누군지 저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황금종려상 수상 소식 유지현 기자입니다. 칸 영화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황금종려상 시상식. 프랑스 원로 배우 카트린 드뇌브가 지켜보는 가운데 심사위원장 이나리튜 감독이 봉준호 감독을 호명합니다. 한국 영화 사상 첫 칸 황금종려상 수상입니다. So it's an unanimous decision by the jury and the Palme d'Or goes to Parasite of Bong Joon-ho. 뜨거운 환호 속에 무대에 오른 봉 감독은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기생충이란 영화는 되게 큰 영화적인 모험이었어요. 독특하고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. 주연 배우 송강호에게 수상 소감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. 인내심과 그리고 슬기로움과 그리고 열정을 가르쳐 주신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배우분들께 이 영광을 바치겠습니다. 봉 감독은 2017년 옥자 이후 경쟁 부분 두 번째 도전 만에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. 쿠엔틴 타란티노, 짐 자무시 등 세계적 거장의 21개 작품이 황금종려상을 두고 겨뤘습니다. 기생충은 두 가족의 빈부격차를 한국적인 정서로 풀어내 세계적 공감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칸 영화제는 지난해 일본 어느 가족에 이어 2년 연속 아시아 영화의 최고상을 안겼습니다. TV조선 유지현입니다.